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이 나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내년 4월 총선, 12월 대선 초반을 관리할 한나라당 당대표가 누가 될 것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저희 MBN 주간으로 열리는 한나라당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를 통해서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고 또 차기 한나라당 대표로서의 가능성을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오늘 토론회 순서와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은 후보들의 모두 발언을 시작으로 주제별 토론, 또 두 번의 상호 토론, 그리고 마무리 발언 순으로 이어집니다. 두 번의 상호 토론 사이에는 트위터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네티즌 여러분들의 질문을 모아서 첫 번째 토론 뒤에 네티즌에게 질문을 받아서 알려주는 네티즌 질문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 네티즌들은 지금 MBN 라이브를 통해서 계속 질문을 주시면 1차 상호 토론이 끝난 뒤에 각 후보들에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토론 방식은 토론 중간중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나라당 대표가 돼야 할 이유, 왜 내가 한나라당 대표가 돼야 하는지 모두 발언 후보들에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 시간 총 1분입니다. 발언 시간 종료 10초 전에 째깍째깍 초침 소리가 들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는 마이크가 자동적으로 꺼진다는 점, 이 점을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지금 후보들 계속 뭐 토론에 여러 긴장과 피로가 겹쳐 있을 텐데요. 먼저 기호 1번 원희룡 후보부터 모두 발언 시작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원희룡입니다. 저는 제주도 출신 농민의 아들로서 20대 청춘을 민주화와 노동운동에 바쳤던 사람입니다. 한나라당의 소장파로 영입이 돼서 10년 넘게 소장파로서 개혁의 목소리를 외쳐왔습니다. 이제는 책임 있는 개혁주자로 여러분 앞에 섰습니다. 한나라당이 부족한 서민의 아픔에 동참하는 것, 그리고 젊은 세대 속으로 들어가는 것, 제가 앞장서서 열어가겠습니다. 저는 19대 총선 지역구 출마를 모두 내려놓고 모든 걸 버리고 나왔습니다. 총선 승리와 대선 승리를 위해 제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네, 기호 2번 권영세 후보 말씀해 주시죠.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호 2번 권영세입니다. 안 그래도 팍팍한 삶에 태풍과 장마비가 더해져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정부와 우리 한나라당 피해 예방과 복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박 정부와 우리 한나라당 지난 대선에서 국민 성공시대에 약속했습니다. 2030 세대에게는 300만 개 일자리 창출과 신혼부부 내 집 마련 정책으로 넉넉하고 편안한 삶을 만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4050 세대에게는 생활비 절감과 중산층 보건 정책으로 편한 삶 만들어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6080 세대에게는 임금 피크제와 정년 연장으로 더 많은 일할 기회를 드리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나라당 그 약속 지키지 못했습니다. 개파 싸움하느라 정신없었습니다. 저 권영세 반드시 대표가 되어 이 부분을 고쳐내겠습니다. 네, 기호 3번 홍준표 후보 어떤 점 천명하시겠습니까? 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홍준표입니다. 이번 전대는 내년 총선과 대선을 승리로 이끌어갈 장수를 뽑는 그런 중요한 전당대회입니다. 저는 그간의 경륜과 정치력을 바탕으로 한나라당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당당한 한나라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부정부패를 척결하여 깨끗하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현장정치, 서민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국민 앞에 당당하고 청와대 앞에 당당하고 야당 앞에 당당한 한나라당 대표가 되겠습니다. 서민과 함께해온 홍준표가 민심과 당심의 힘으로 당대표가 되어 당당한 한나라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MBN이 주관하고 있는 한나라당 당대표 후보 토론회 후보들의 지금 모두 발언을 듣고 계신데요. 지금 뭐 처음이라 아주 차분합니다. 이 같은 분위기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트위터 MBN 라이브를 통해서 네티즌들의 질문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남경필 후보 모두 발언해 주시죠. 지난 10년 동안 일관되게 한나라당의 변화와 개혁을 주장해온 쇄신파 대표 남경필입니다. 저는 집이 수원입니다.
매일 출퇴근합니다. 오늘 보니까 비가 많이 와서 정말 많은 분들 걱정하고 계시고요. 차도 많이 막혀서 아마 여러분들 출근길 고생 많이 하셨을 겁니다. 지금 한나라당이 신뢰를 잃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을 바꿨기 때문입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책임을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 남경필이 대표가 되면 한나라당 이러한 모습들 싹 바꿔내겠습니다. 특히 우리 국민들 너무 살기가 힘듭니다. 대기업과 고소득층은 지금 더 잘 나가는데 우리 서민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국정운영 틀 잘못됐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제가 당대표가 돼서 확실하게 바로 잡겠습니다. 네, 기호번 박진 후보 어떤 각오신가요? 네,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지키는 진정한 보수 후보 박진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소득 2만 불 시대에서 우리가 가진 것을 다 까먹고 1만 불로 추락하느냐 아니면 3만 불 이상의 잘 사는 나라로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선진 인류 국가로 가야 합니다. 이번 전당대회는 잘 사는 나라 또 행복한 국민을 위해서 소득 3만 불 시대를 앞당기는 출발점이 되어야 합니다. 구시대적인 개파 정치나 또는 이전 투구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또 무책임한 포퓰리즘도 안 됩니다. 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키는 진정한 보수, 책임있는 보수로 살기 어려운 우리 서민들과 또 열심히 일하는 중산층의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도록 깨어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 박진이 앞장서겠습니다. 승리의 한나라당을 만들겠습니다. 네, 다음 기호 6번 유승민 후보 차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승민 후보입니다. 저는 오로지 한 가지만 생각하고 전당대회에 출마했습니다. 우리 한나라당 그동안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지 못하고 재벌 대기업이나 가진 자 편을 들었습니다. 진실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때로는 매우 오만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처절하게 반성합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획기적인 당의 노선과 정책의 변화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한나라당으로서는 이런 노선과 정책의 변화가 매우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제 정치 인생을 걸고 용감하게 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오로지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이런 변화를 추진해서 한나라당으로부터 떠나간 민심을 반드시 되찾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7번 나경원 후보 차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심이 선택한 당대표 후보 나경원입니다. 비가 참 많이 오고 있습니다. 비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말 정부는 만전을 기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당대회는 희망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미래를 보여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한나라당의 전당대회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흙탕 싸움이다, 개파 싸움이다, 새 싸움이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게다가 경선 룰에 관한 규정까지도 지금 문제가 되었습니다. 어제 우리 후보들은 모두 현재의 경선 룰대로 전당대회를 계속해서 진행하자고 합의했습니다만 국민들께서는 희망을 느끼고 있지 못합니다. 이제 앞으로 당대표의 책임은 더욱 막중합니다. 안정적으로 당을 운영하고 책임 있게 변화해야 됩니다. 저 나경원이 하겠습니다. 놀라운 당의 변화 그리고 국민의 신뢰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대체로 시간을 잘 지키시는데 한 두 분 정도 조금 다소 초과를 했습니다. 앞에 시간을 뭐 염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후보자 토론에 들어갈 텐데요. 앞서 말씀드린 시청자 여러분과 네티즌 여러분께 지금 MBN 라이브를 통해서 질문을 받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MBN에 주관하고 있는 한나라당 당대표 후보 TV 토론에 지금부터는 최근 포퓰리즘 논란이 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또 감세 철회 그리고 무상급식 등 쟁점이 되고 있는 3대 정책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각 후보들은 1분 30초 이내로 말씀을 해주시면 되고요. 질문은 후보자 간 사전 약속한 순서대로 드리겠습니다. 기호 2번 권영세 후보, 최근 이제 반값 등록금, 이 무상급식 문제, 감세 철회, 이게 한나라당의 정체성 문제까지 연결돼서 계속 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우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예. 뭐 저는 기본적으로 그 이들 문제에 대해서 반대를 하시는 분들이 그 재정의 한계를 고려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당연히 재정 한계는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우리 국민 여러분들이 절실하게 제기하는 문제라면은 그리고 그게 보수의 정체성과 아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게 아니라면은 우리가 그것을 다뤄야 되고 해결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먼저 대학 등록금에 관해서는 저는 재정 투입을 하는 것 찬성합니다. 그러나 그 구조조정이 병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점에서 얼마 전에 대통령께서 야당 대표와 만나서 재정 투입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얘기하신 것은 잘된 일이라고 평가를 하고요. 다만 이게 일시에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그 소득 수준별로 어려운 학생들부터 또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국립대부터 차차 진행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두 번째 무상급식의 경우도 저는 헌법이 그 명시하고 있는 무상 의무교육 그 교육의 범위 안에 단지 가르치고 배우는 것뿐만이 아니라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일을 케어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찬성을 합니다. 그 세 번째로 그 감세 문제는 뭐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후보도 이의가 없으신 것 같은데요. 법인세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감세를 반대하는 분들이 얘기하는 낙수효과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만큼 법인세의 추가 감세는 중단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1번 원희룡 후보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문제, 이 감세 철회 논란, 이거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먼저 반값 등록금 문제부터 말씀드리면요. 우리 대학금 등록금이 지금 가계에 엄청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걸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이 노무현 대통령 당시 김진표 교육부총리 때 등록금이 폭등을 했습니다. 폭등한 원인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쓰였는지 이에 대한 원인 규명이 먼저겠고요. 등록금을 위해서 재정 투입하는 것은 불가피하겠지만 순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이 들어갈 수 있도록 구조조정이 먼저 돼야 되겠고요. 다음 대학 당국의 스스로의 자기 책임과 노력이 먼저 선행돼야 됩니다. 우리가 IMF 때 공적 자금 쓸 때에도 구조조정, 자구 노력 이후에 국민의 혈세인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겁니다. 그게 모두가 갖춰진다면 우리가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투입해서 고통을 부담을 덜어드리자. 하지만 국민의 세금은 눈먼 돈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급식 문제는요. 저도 일관되게 초등학교 의무교육 내에서의 급식은 우리가 교육의 한 내용으로 봐서 예산이 허락하는 지자체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하자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다른 문제들을, 그러니까 다른 교육 투자들을 제척하면서까지 무상급식으로 모든 것을 몰아가는 것은 이건 선동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감세 문제는, 소득세 문제는 저는 감세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요. 튼튼한 재정 마련을 위해서 우리 재정 마련의 재원 마련을 많이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주제 토론을 듣고 있는데요. 다소 이제 후보자 일가들 간의 입장 차이도 아마 시청자 여러분께서 느낄 수 있을 텐데 기업은 박진 후보께서는 지금 이 문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네. 대학 등록금 내려야 됩니다. 우선 등록금에서 거품을 빼야 합니다. 한나라당은 지금은 연 3조 정도, 민주당은 한 6조 정도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데 모두가 국민 세금입니다. 부실대학의 구조 조정, 그리고 대학 적립금을 활용한 등록금의 인하, 또 국가 장학 제도가 확충돼야 하는 그런 다각적인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무상 급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급식이 중요합니다만은 교육의 전부는 아닙니다. 교육의 환경과 교육의 질이 떨어질 우려가 큽니다. 1조 원이면은 77만 명의 빈곤 아동들에게 10만 원씩 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국민의 의견을 듣고 또 단계적으로 재정 상황을 감안해서 실시하는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감세 문제는 이렇습니다. 우리 지난 대선에서 감세를 약속했습니다. 기업의 투자와 또 고용의 촉진을 위해서 그리고 경제 성장을 위해서였습니다.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또 대외 신뢰도 유지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감세 기조는 유지되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투자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늘려서 정책적으로 경제가 발전하도록 유도를 하고 또 근로자와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가도록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업 때리기가 능사는 아닙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남경필 후보께서도 이 문제, 감세철에 뭐 반값 등록금 하실 말씀이 많으시죠? 네, 저는 결론적으로 교육, 보육, 복지 같은 사람에 투자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것을 위해서는 재정 투입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대기업에게 주고 있는 추가 감세는 철회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하고 있습니다. 국민 75%가 적자 생활을 하고 있다. 삶이 불안하다라고 답하고 있고 그게 현실입니다. 또 국민 88%는 우리 사회의 갈등이 너무 지나치다. 앞으로도 나아질 것 같지 않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방향의 국정의 방향이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노무현 정권 동안 분배를 통한 선순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 이명박 정부 동안 성장을 통한 선순환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 또한 실패했습니다. 제3의 길이 필요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람에 투자하고 교육에 투자하는 길입니다. 지금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우리가 선진국으로 가겠습니까? 국민들한테 투자를 해야 됩니다. 행복하게 만들어드려야 되고요. 또 하나 생산성을 높여야 됩니다. 한 개 생산하시던 분들이 두 개 생산할 수 있도록 교육에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됩니다. 무상급식 문제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돼. 지금 속도의 문제인데 이걸 가지고 주민투표까지 가서 갈등을 첨예하게 가자. 저는 찬성하지 않습니다. 네, 지금 이번 주제 토론 요즘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죠. 반값 등록금과 감세 철회 그리고 무상급식 논란에 대해서 각 후보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약속된 순서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그 7번 나경원 후보죠.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예, 반값 등록금 부분, 등록금 부담을 줄여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등록금을 일부 내려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그 등록금을 대학의 구조조정 없이 또 일방적으로 재정을 퍼부어서 하는 방법으로는 좀 곤란하다. 이 등록금 자체를 내리는 것은 정부와 그리고 대학과 그리고 민간에 이 같이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두 번째로 이 등록금 부분은 오히려 소득계층에 따라서 우리가 차별적으로 이 등록금 부담을 내려주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정책조정위원장으로 일할 때 이 대학기부금 세액공제제도라든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이 등록금 부담 부분을 완화시키는 부분을 노력했습니다. 그러한 그 소득계층에 따라서 우리가 차등적으로 등록금 부담을 내려주는 것이 맞다는 입장이고요. 무상급식은 이렇습니다. 이것은 포퓰리즘 복지정책으로 가느냐 반포퓰리즘 복지정책으로 가느냐의 가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점진적으로 재정이 여건이 허락하는 한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안 된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 무상복지 시리즈의 신호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무상급식은 재원이 얼마 안 든다. 아이들 먹는 문제이다. 이렇게 간단히 넘길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로 감세 정책은 이렇습니다. 돈이 없다고 무조건 돈을 더 걷겠다는 것은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의 기조는 유지돼야 합니다. 네. 다음은 기호 3번 홍준표 후보. 최근 이 논란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요? 우선 그 등록금 문제는 후보님들의 의견이 대체로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등록금 내려야 한다. 그리고 사학구조 조정을 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전부 일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사학비리가 만연해 있습니다. 등록금 장사만 하는 대학, 그렇게 해서 연명하는 대학, 이 대학으로서 가치가 없죠. 그래서 대학구조 조정을 조속히 해서 대학을 통폐합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대학에 들어온 그 등록금 수익을 갖다가 최근에 보니까 펀드에 투자해서 대폭 손해본 그런 대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대학은 제재를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2년 전에 그 미국 그 아이비리그처럼 소득별 차등 등록금 제도를 도입하자고 법안을 국회에 내놨는데 이번 심의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무상급식 문제는 이거는 무상급식이 아니라 세금급식인데 앞으로 총선 대선을 앞두고 무상의료, 무상대학 등록금 이런 식으로 포퓰리즘이 난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서울시장이 지금 하고 있는 정책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감세철회 문제는 대기업의 감세철회는 추가 감세철회는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유승민 후보도 이 부분 관련해서 하실 말씀 많으시죠? 그 2008년 금융위기가 터지고 그 직후부터 저는 감세 중단을 주장했습니다. 소득세, 법인세, 감세 둘 다 중단하자는 겁니다. 제가 감세 중단을 주장한 것은 단순히 복지에 쓸 돈 때문이 아니라 국가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도 당연히 그때 감세는 중단됐어야 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당시에 수정예산 10조, 추경예산 40조를 갖고 왔기 때문에 감세를 계속한다는 것은 그거는 어리석은 고집, 도그마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 정부가 잘못한 거 지금이라도 감세 중단하고 토목공사를 줄여서 그 예산으로 아까 남경필 후보 말씀하신 대로 국민을 위해서 어려운 서민을 위해서 투자하는 데 돈을 써야 됩니다. 등록금 문제는 이 우리 소득 수준에 비해서 등록금 수준 자체가 너무 높기 때문에 반드시 조속히 대학을 개혁하는 방안을 확정해서 대학 개혁으로 등록금의 거품을 뺀 다음에 저소득층 대학생들만을 위해서 세금을 투입하는 데 저는 찬성을 합니다. 무상급식의 문제는 지금 국비 지방비의 급식 지원을 받는 학습 결식 아동이 48만 명인데 실제로 결식 아동이 100만 명이 넘기 때문에 결식 아동 문제부터 먼저 해결하고 나서 무상급식의 문제는 전면 무상급식으로 나아가는 게 맞고 이거는 아이들 밥 먹이는 문제지 좌냐 우냐 인형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MBN이 주관하고 있는 한나라당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자기 한나라당 대표로서 그 미래 또 정치 지도자로서 각 후보들의 자질과 비전을 알아보고 있는데요. 제가 좀 한 말씀 드리면 이게 그동안 실세 없는 논란을 벌인 탓인지 너무 목소리들이 차분하십니다. 유권자 국민에게 좀 강하게 설득 있게 좀 제시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MBN 그 라이브 트위터를 통해서 각 후보들에게 던질 질문을 지금 계속 받고 있거든요. 많은 분들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정치권을 달구고 있는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감세 철회, 3대 정책 쟁점에 대해서 좀 들어봤는데요. 지금부터는 차기 당대표가 이끌어갈 중요한 과제죠. 또 내년 총선에서의 승리 전략, 또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좀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뭐 시간은 전과 같이 또 1분 30초 안에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년 총선 전략이라는 게 지금 지난 뭐 4.27 재보선 책임론을 놓고도 충돌하고 있고 또 지금 각 후보들 간에 여러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계파별 어떤 줄세우기 이 점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좀 뜨거운 관심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한나라당이 내년 총선에 패할 것이다. 지금 이런 분석 전망들을 많이 내놓고 있는데 내년 총선을 위한 공천개혁의 방향 또 총선 승리 전략 이번엔 기호 6번 유승민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한나라당이 처한 위기는 2004년에 탄핵 직후의 위기보다 더 심각한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는 대선 자금과 탄핵에 대해서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했고 또 당시에는 야당을 살려달라고 용서를 구했고 그게 국민의 마음을 조금은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거대한 의석을 가진 정부 여당으로서 국정 전반에 걸쳐서 상당히 실패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가장 기본적인 총선 전략, 대선 전략은 민심을 되찾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잘못했던 정책들, 잘못했던 자세들 그런 것부터 뜯어 고치고 그걸 고치지 않으면 떠나간 민심이 다시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저는 당의 자세부터 또 노선과 정책부터 가진 자 편이 아니라 고통받는 국민의 편으로 개혁하는 게 1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이번 전당대회입니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정말 새로운 인물이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정책과 새로운 노선을 가지고 당을 이끌어가지 못하면 국민들이 아 한나라당 뻔하다 아직 정신 못 차렸다 이럴 것 같습니다. 이런 기초적인 노력 없이 총선을 치른다는 것은 그거는 필패의 길로 간다고 생각하고 공천은 그 다음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홍준표 후보가 생각하고 있는 공천 계획의 방향 또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은 어떤 겁니까? 우선 그 17대 그 공천을 할 때 제가 공천 심사위원을 하면서 공정 공천을 해본 일이 있습니다. 아마 그 지금 여의도에서도
17대 공천 한나라당 공천이 가장 공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문제가 되었나 뭐 18대 그 공천을 할 때 보복 공천을 했다 그렇게 해서 많은 분이 억울하게 희생이 되었고 친박 연대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전부 공천 문제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첫째 개파 초월하는 공천을 하도록 할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의 당헌에 상향식 공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향식 공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신인들을 과감히 등용을 해서 개혁 공천을 하는 길을 열어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지역에 신망 있는 분들을 중심으로 반드시 이기는 공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역들이 또는 공천 그 후보들이 공천인 후보들이 불안하지 않게 가능하면 공천을 구정전에 완료를 해서 선거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점까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나경원 후보께서 공천개혁 특위위원장도 하셨는데 이 다음 총선에서 많은 고민을 하셨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홍준표 후보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공천의 칼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당 지도부가 공천의 칼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17대 공천과 내년 19대 공천은 상황이 다릅니다. 탄핵의 열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17대 공천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계파의 충돌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계파 남아있습니다. 친이 친박의 갈등이 왜 심해졌습니까? 18대 공천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공천의 칼을 자의적으로 휘둘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공천개혁 당대표가 돼서 확실히 완성하겠습니다. 아래로부터의 공천, 국민과 당원에 의한 공천 확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천의 칼은 절대로 자의적으로 휘둘러서는 안 됩니다. 인재 영입이든 전략 공천이든 시스템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공천의 칼은 이제는 돌려줘서 국민의 눈치를 보는 공천을 정치를 하게 해야지 계파 수장의 눈치를 보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실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줄 세우기니 줄 서기니 논란이 바로 공천권과 관련된 것입니다. 공천은 반드시 국민과 당원의 손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년 총선 전략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천권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공천개혁의 완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당의 신뢰 회복입니다. 그것은 우리 보수 정당으로서 지킬 것은 지키고 변화시킬 것은 변화시켜야 합니다. 지키는 것 확실히 하고 변화시키는 것 확실히 변화시키겠습니다. 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두 번째 그 주제별 토론, 총 공천 개혁과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전략에 대해서 들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뭐 서서히 그 상대방에 대한 입장에 대한 반박, 지적도 나오고 있고 좀 더 있으면 더 활활 타오를 것 같습니다. 지금 트위터 MBN 라이브를 통해서 네티즌의 질문을 받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주제 토론 두 번째 순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지난 4.27 재보선에서 전통적인 한나라당의 지지기반이었던 강원도 또 이 분당에서의 패배, 이 한나라당 위기감 고조되는 그 진원지인데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서 과연 어떤 전략, 어떤 고민이 있는지 남경필 후보 말씀을 해주시죠. 공천개혁과 관련돼서는 우리 나경원 후보와 생각이 같습니다. 제가 사실은 가장 먼저 이 완전 국민 경선제에 대한 법안을 성안을 해서 국회에 제출했고 그것을 또 우리 나경원 당시 최고위원께 강력하게 이 부분에 추진을 요구를 했고 지금 잘 추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철학적 기반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그 원희룡 후보, 홍준표 후보 두 분이 벌였던 싸움, 예를 들면 뭐 공천 협박이 있었다, 뭐 계파 줄서기를 한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다 공천권과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크게 두 가지 원칙을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는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그래야 분열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투명성과 객관성입니다. 또 예측 가능한 일정을 제시하고 기준을 제시해서 신과 현역의 차별을 없애야 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인위적 물갈이는 전 반대합니다. 물갈이 하시는데요. 이 권력자에 의한 물갈이, 대표에 의한 물갈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물갈이가 그렇게 좋은 거라면 지난 국회 동안에 우리 한나라당 30% 이상,
국회 초선의원 55%가 초선입니다. 물갈이 많이 되는데 한나라당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은 공천권을 국민과 당원들께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네, 지금 공천 관련해서 정책적 연대 이런 것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느낄 수 있을 텐데요. 앞서 이제 두 후보를 지적을 했는데 추가적인 자세한 공방 논란은 추후 상호 토론 시간에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진 후보께서도 이 공천개혁 방향, 총선 승리 여러 구상을 하셨을 것 같아요. 네, 공천은 상향식 공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능하면 완전 국민 경선제를 실시해서 공천권을 국민들에게 되돌려 드려야 합니다. 당원과 비당원이 참여하는 그런 공천 개혁,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죠. 제가 당 대표가 되면은 등 돌린 민심을 다시 찾아오기 위해서 국민과 소통하는 일에 우선 주력을 하겠습니다. 시급한 서민 정책 현안, 물가라든지 또 일자리, 그리고 전월세 대란, 그리고 사교육 문제, 이런 것들을 다룰 수 있는 민생경제 비상기획단을 만들겠습니다. 당내외 전문가들을 초청해서 당대표 직속으로 제가 직접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민생 현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생생한 민생 현장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또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겠습니다. 서민, 또 소기업, 영세 상인, 소외계층 모두를 참여시키는 정책 간담회를 갖겠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문제 해결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차기 대선 후보군이 총 출동해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구도를 만들겠습니다. 특히 유력한 대선 후보인 박근혜 전 대표가 앞장서서 총선을 진두지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공천 문제 관련해서는 원희룡 후보께서도 특히 할 말이 많으실 것 같은데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우리 총선은 어느 때보다도 어렵습니다. 특히 집권 여당의 책임에 대한 추궁까지 국민들이 할 것이기 때문에 저는 우선 한나라당의 얼굴과 한나라당의 모습이 정말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계속 한나라당의 대하투쟁 그리고 한나라당에서의 여러 가지 행태들을 그 맨 최고 의사결정기구에서 있었던 분들이 그대로 나간다는 것은 한나라당이 과연 무엇이 변했는가라는 의구심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과거 정권에 대한 심판으로서가 아니라 미래의 정권 창출에 대한 국민들의 판단과 선택으로 총선의 성격을 우리가 이끌어 나가야 됩니다. 대선 주자들이 조기에 가시화돼서 당 지도부와 함께 전국을 누빌 수 있어야 됩니다. 취약 지역과 격전지를 누벼야 되고요. 그런 점에서 저는 자신의 지역구와 전국 총선 지원 활동이 양립이 불가능하다고 보고 저는 당대표에 도전하면서 제 지역구 불출마를 선언을 했습니다. 제가 전국 방방곡곡을 뛰겠습니다. 다음 공천에 대해서는요. 원칙적으로 상향식입니다. 제가 불출마를 선언하니까 혹시 이게 무슨 신호탄 아니냐 이렇게 염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신구는 조화되어야 되고 노장청이 조화되어야 됩니다.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이고 당선 가능성입니다. 당선 가능하고 국민들이 지지해 줄 수 있는 인물들을 우리가 전진 배치해서 총선에서 최대한의 선방을 해내야 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제 토론의 마지막 주자죠. 기호 2번 권영세 후보. 한나라당 승리한 전략 어떤 겁니까? 예, 지금 현재 한나라당이 위기고 지금 시점에서 본다면 내년 총선이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진단에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계속해서 비관주의에 빠질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롭게 제대로 된 지도부, 책임지는 지도부를 구성해내고 그 지도부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민심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내년 총선, 물론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우선 뭐 가장 최고의 전략은 민심을 얻는 것이 최고의 전략입니다. 방법은 모든 분들이 동의하듯이 우리 당의 개파 싸움 그만두고 화합하는 것, 그리고 서민들을 위한 개혁 확실히 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구체적인 거 한 두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먼저 그 비례대표 공천 부분에 있어서도 개혁이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비례대표는 전문가를 영입하는 수단입니다만은 여태까지는 개파 간 이익 집단 간 나눠먹기 형식으로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을
이 완전 공모제를 통해서 진짜 전문가를 영입을 하고 또 우리 한나라당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지 못하는 지역인 그 호남 지역 같은데 석패율을 제도를 도입해서 그쪽 후보들을 갖다 당선시키는 것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공천 학살을 없애는 겁니다.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어떤 계파가 다르다고 공천에서 배제하는 것 이런 일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MBN이 주관하고 있는 한나라당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모두 발언과 두 번의 주제 토론에 이어서 지금부터 후보자 간 상호 토론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지금 저 MBN 그 라이브 트위터를 통해서 많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앞으로 한 20분 정도 질문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 상호 토론이 끝나는 대로 질문을 대신해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모든 후보자가 돌아가면서 다른 후보자 두 명에게 질문할 수 있는 상호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각 후보들이 두 명의 후보를 지명해서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요. 어찌 보면 아마 시청자들이 가장 관심을 보이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뭐 고성이 구할 수도 있고 또 고성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안 보이는 곳에서 여러 뭐 논란을 하실 게 아니라 이 자리에서 시청자 여러분, 국민들 보는 데서 좀 마음껏 서로 의견을 개진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어느 후보에게 질문을 할 것인지 먼저 말씀을 해주시고 질문은 30초 이내, 지명된 후보자들은 1분 이내에서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그 상호 토론 중에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 분들이 있을 텐데요. 그 1분의 추가 답변이나 또 그 끼어들기를 할 수 있는 찬스를 그 두 번 드리겠습니다. 두 번의 찬스는 이제 답변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리고요. 한꺼번에 두 번의 찬스를 사용할 수도 있고 지금 상호 토론 두 섹션에서 나눠서 할 수도 있다는 점도 알려드립니다. 역시 후보자 간 상호 토론도 사전에 약속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호 5번 박진 후보가 상대 후보 두 명을 지목하시고 또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30초, 답변 1분 이내, 또 찬스는 각각 1분씩 두 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박진 후보, 상대 후보 지명해 주시죠. 네. 우선 이번 나오신 후보 중에 유일한 여성 후보이신 나경원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는 지금 서울의 심장부인 중구에서 저희 종로와 함께 한나라당을 지키고 있는 우리 한나라당의 기둥입니다. 평소에 그 여성 정책과 또 저출산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 수준이고 또 고령화 인구는 지금 11.3% 이상으로 급증을 했습니다. 이 저출산 대책이나 또 일하는 그 워킹맘의 보육 문제 또 여성 일자리에 대해서 평소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보육 문제는 아마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저출산이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저는 이 보육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금 5세의 경우에 무상 보육을 해주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질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 놓고 맡길 수 있는 질 좋은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데 우리가 질 좋은 보육시설을 만드는 데 같이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저는 조심스럽게 출산 가산점 제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군 가산점 제도에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저는 군 가산점 제도가 실질적으로 군을 갔다 온 사람들만 혜택을 주는 그런 제도가 아닌 한에서는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더불어서 오히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출산 가산점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박 후보 한 명의 후보에게 더 질문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다음에 유승민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유승민 후보께서는 지난번 그 KBS 토론회에서 무상급식과 보육은 과감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 유 후보의 입장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은 시작일 뿐이고 민주당이 얘기하는 3+1 소위 보편적 무상 시리즈가 줄줄이 앞으로 나올 텐데 국민에게 과연 세금 폭탄을 때려서 되겠느냐. 이것은 유 후보가 우려하는 공동체 붕괴 이전에 국가 재정을 파탄시킬 우려가 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 시리즈 중에 제가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급식과 보육입니다.
급식은 우리 아이들 밥을 먹이는 문제고 보육은 저출산 시대에 어려운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국가의 최소한의 역할입니다. 이걸 가지고 무슨 좌냐 우냐 짝퉁 좌파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해가 안 되고 많은 국민들께서 우려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듣는 많은 국민들은 한나라당이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을 받는 데 대해서 오히려 열렬히 환영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급식의 문제에 있어서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무상급식으로 가기 전에 예산 2-3천억이면 결식 아동의 문제를 지금보다 더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무상의료의 문제는 그게 돈도 엄청나게 많이 들 뿐만 아니라 그게 옳은 의료 시스템으로 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의 무상의료에 대해서는 분명히 반대하고 공공의료를 계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박진 의원, 나경원, 유승민 두 후보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진행상 미리 질문할 두 후보를 미리 좀 말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기호 4번 남경필 후보가 두 명의 후보를 지명해서 상호 토론을 할 수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 원희룡 후보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이 그 오세훈 서울시장께서 우리 한나라당 당권 후보 중에 포퓰리즘 후보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아마 무상급식에 찬성한 유승민, 저, 권영세 이 세 후보를 겨냥한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론 오 시장께서 지금 이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패배하게 될 경우에 시장을 물러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시장 보궐선거를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야권 연대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걱정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 오세훈 시장의 무상급식 주민투표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우리 한나라당은 중앙당은 무상급식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나아가서 각 지자체가 무상급식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예산을 마련해 주고 그렇게 나아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또 결식아동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이렇게 나아가는 게 맞는데요. 지금 이미 서울시에서는 무상급식에 대해서 시장이 주민반대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있고 경기도에서는 김문수 지사님께서 사실상 무상급식을 이미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한나라당 출신이라도 서울시장하고 경기도지사가 이렇게 다른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저는 서울시민들께서 끝까지 주민투표가 가서 서울시민들께서 찬반을 결정하시면 저는 당이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오세훈 시장께서 이 무상급식 문제를 가지고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그건 오히려 오 시장한테 득이 될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원희룡 후보께 이런 질문을 드리게 돼서 좀 안타깝습니다만 책임 있는 개혁주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책임은 신뢰와 일관성이라고 보는데 사실 무상급식과 관련된 그 이 입장 찬성했다가 이 나경원 후보와의 이 선거 단일화 과정에서는 나 의원의 공약으로 질 경우에 원희룡 후보로 결정될 경우에 수정한다. 중요한 가치를 이렇게 양보를 했고요. 그리고 또 특히 이 세종시 발언과 관련돼서는 계속 입장이 오락가락했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네. 해주시죠. 우선 그 나경원 후보의 단일화 과정에서 제의 소신에 대해서 그 양보를 했던 그 아픔에 대해서는 아마 남 후보께서 겪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해를 잘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경원 후보의 유일한 그리고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조건이 본인의 무상급식 반대론에 대한 소신에 대해서 협력해 줄 것이었습니다. 정말 고민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깰 것인가. 하지만 그때 당시로는 더 큰 대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어차피 서로의 다른 입장을 전제로 하고 흔쾌히 단일화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저는 저의 작은 소신은 더 큰 틀을 위해서 잠시 접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 무상급식에 대해서 제가 소신을 바꿨다라는 것은 남우부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1년 전에 그때 남우부님은 어떤 입장이셨습니까? 무상급식에 대해서 저는 제가 그때 일관된 이 단계적 확대를 주장했습니다. 지금도 그때는 똑같습니다. 단계적인 확대였는데 단계적인 확대라면요 저랑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그때는 네. 제가 한나라당 내에서 무상급식 주장 때문에 왕따였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저는 그때 분명한 입장을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지금 정리를 해야 되는데요. 그 입장은 전혀 지금도 질문과 답변 추가 찬스를 활용하셔야 됩니다. 아, 예, 찬스를 좀 할 테고. 네. 하여튼 선거 승리를 위해서는. 입장을 중요한 가치를 바꾸는 모양 그게 참 보기 안 좋고요. 2004년 9월 23일 이 세종시 관련돼서 행정부 전체가 이동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서울시장 출마한 2010년쯤에는 2010년 1월 15일에 박근혜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러면서 행정부 3개 정도 가야 한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바로 일주일 후에는 이게 지금 입장 이해가 안 되는데요. 굳이 행정부처가 가야 하는지 나는 정책적인 차원에서도 안 가도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게 일주일 만에 이 박근혜 대표의 어떤 신뢰, 가치, 이 행정부처 3개 정도는 가야 된다고 얘기했다가 바로 일주일 후에는 안 가도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당시에 이명박 대통령께서 주장했던 수정안이죠. 그 표결은 수정안을 찬성했습니다. 처음에는 친노, 중간에는 친박, 지금은 친의 입장을 대변한다는 블로거의 네.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네, 지금 나무께서 1분의 찬스를 다 쓰셨는데 원 후보 찬스 쓰시겠습니까? 찬스 써야 됩니까? 네. 뭐 안 쓸 수가 없네요. 네. 그러면 네. 답변해 주시죠. 1번입니다. 예. 한 그 세종시의 역사를 돌이켜가면 사실 이 이해창 선거 대선 때부터입니다. 그때 남규필 후보님 어떤 입장이 있었습니까? 이해창 후보 대선 때? 네. 그때는 행정수도 이전에서 반대했었어요. 반대했죠. 예. 지금은 왜 찬성하시죠? 지금 그 이후에는 쭉 이 수도 국토균형 발전에 대한 찬성을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저는요. 이해창 후보 당시에서부터 수도권 집값이 폭락한다는 이유로 반대를 하면서 나는 그것 때문에 대선에 질 거라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서민들의 민심이 그게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그래서 아니 제 답변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답변을 또 물어보시길래 아니 그래서 이회창 후보 대선 그때 행정수도 문제가 처음 나왔을 때는 극력 반대하셨던 분들이 나중에 우리가 대선 지고 총선 지고 나서는 우리 한나라당이 세종시 입법을 찬성하면서 통과를 시켰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입장을 제가 왔던 거고요. 최종적으로 수정안에 대해서 제가 찬성을 했던 것은 수정안에 대한 네.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 평가를 원 후보님 예, 시간이 들어가지고 지금 마이크가 꺼졌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 찬성은 답변 자만이 쓸 수 있고 그 질문을 받으신 분은 굳이 또 실수하면 찬스를 써야 된다는 그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저 서서히 분위기가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원희룡 또 한번 두 번 예, 두 번에 어찌 1번 이미 사전에 룰이 돼 있으니까요. 그걸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유승민 후보 두 번 또 나경원 원희룡 후보 지금 질문을 받았는데 홍준표 후보 순서입니다. 어느 분 질문하시겠습니까? 네, 권영세 후보님과 남경필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우선 권영세 후보님에게 묻겠습니다. 최근에 그 검경 수사권 조정 으로 국회가 시끄럽고 검찰과 경찰이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검건 수사권 조정에 관한 입장이 무엇이고 최근에 또 검찰이 국회 법사위에서 합의안이 표결 처리되고 또 이쪽에 본회의로 넘어오니까 집단 사표를 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검경 수사권의 문제는 뭐 일종의 기관 간의 권한 배분일 텐데요. 어느 기관을 더 이뻐하는지 이런 차원에서 나눌 문제가 아니라 국민의 시각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즉 국민의 시각에서 본다면은 수사기관이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수사기관이 이 법치주의 원칙에 따라서 인권을 그 침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대로 수사할 수 있는지 이런 시각에서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그 현재 수사의 개시 부분에 있어서는 뭐 홍 후보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검사 생활을 해봤습니다만은 실제 경찰에서 다 실제로 수사를 개시하지 검사의 수사 지휘를 받아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수사 개시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독자성을 이번 기회에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수사 진행 과정에 있어서는 그게 결국 기소가 될 경우에는 이 복잡한 증거 법칙에 따라서 법원에서 유죄를 받아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검찰이 더 능합니다. 그래서 검찰의 수사 지휘를 일정한 정도 허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남경필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남경필 후보님은 저희 당에 입당한 이래로 줄곧 이제 소장 개혁파로 쭉 활동해 왔습니다. 지금 4선이 됐습니다. 아직도 소장 개혁파로 자처하는 것은 조금 이제는 아닐 때가 아닌가. 중진이니까. 두 번째 대표가 되시면 당을 어떻게 개혁하고 변화시키고 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 제 개인적인
정치적 이해, 유불리에 따라서 입장을 오락가락하지 않겠습니다. 일관되게 당의 개혁과 변화, 쇄신을 주장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황우려 원내대표를 탄생시킨 것은 바로 이 쇄신에 대한 국민의 여망입니다. 한나라당 변화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러한 개혁, 저는 이것은 딴 게 없습니다. 국민 속으로 국민들의 아픈 삶을 치유해 드리는 데 있습니다. 개파 싸움하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또 대통령 무조건적으로 뒷받침해 드린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잘하는 것은 도와드리겠지만 그러나 국민의 삶이 팍팍해지고 불안해지고 힘든 이 고통스러운 외침에 대해서 외면하고 해서는 한나라당의 미래가 없습니다. 바로 민심에 호소하고 변화하는 것이 개혁의 근본입니다. 네, 홍준표 찬스 쓰셨죠? 네. 네. 최근에 이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로 어제 이제 국회 법사위에 법안이 통과되니까 오늘 아침에 보니까 검찰에서 반발을 하면서 검사장들이 사표를 내고 검찰총장도 거취를 고민한다 이런 보도를 봤습니다. 저는 이런 보도를 보면서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반발을 한다. 그것은 참으로 검찰이 쏙 좁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검경수사권 조정 문제가 부딪혔는데 그것을 어떻게 법무부령으로 자신들이 하겠다. 그것은 옳지 않고 대통령령으로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대해서 어른에 해당하는 검사들이 그 흔쾌히 수용을 해야지, 자중하고 수용을 해야지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네, 후보께서 지금 찬스를 사용하셨는데 뭐 적절하게 잘 활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호 토론이 아니라 기조발언 형태의 말씀 또 하실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그 다음 기호 2번 권영세 후보 선서인데요. 권 후보께서는 어느 후보를 나경원 후보님하고 홍준표 후보님 두 분께 질문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우선 나경원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에는 이미 여성 당대표가 계셨죠. 박근혜 전 대표가 당을 잘 이끄셨고 저는 나경원 후보가 대표가 돼도 잘 이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홍준표 후보께서 이 장수는 이 거울 앞에서 화장하면서 이 분칠만 하면 안 된다 하면서 여성 이 대표가 되면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분에 대해서 나경원 후보께서 크게 분개하지를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성 의식이 별로 없다라는 비판도 받을 수 있을 텐데 이거 사과를 확실하게 받을 의향 없습니까? 제가 어제 홍준표 후보께서 참 어이없는 답변을 하시는데요. 제가 일부러 분개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시청자들과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사과 요구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어제 한번 참았습니다.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께서 그런 궁색한 답변을 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스스로 반성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성 이 당대표, 여성 당대표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하시는 분들은 그런 편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떻게 여성 대통령을 우리가 뽑아달라고 말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해 봅니다. IMF 세계 총재, 여성 총재가 취임했습니다. 취임 일성이 저의 취임이 IMF의 변화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나경원 당대표가 한나라당 변화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토론회 오랜만에 웃음을 권 후보께서 선사하셨습니다. 네. 네, 홍 후보께 질문 하나 드리시죠. 예, 다음에는 홍준표 후보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 4.27 재보궐선거 패배에 대해서 뭐 여러 분석이 있을 수 있겠지만 틀림없는 것은 지난 1년 지도부의 그 난맥상 그리고 특히 당의 분란에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난 전당대회 뒤에 안상수 대표 체제가 들어선 뒤에 우리 홍 후보께서는 굉장히 비협조적이었고 특히 인선에 있어서 이 대표 개인의 어떤 참모일 수 있는 비서실장 인선까지 좀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또 분당 선거 후보를 결정하는 과정에서도 이런저런 비토를 했고 그 비토를 바깥에 나가서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홍 후보님 답변해 주시죠. 우선 그 어제도 답변했지만은 오늘 저도 그걸 보고 화장하고 나왔습니다.
거울 앞에 와서 화장이나 하고 분칠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은 스타일리스트는 안 된다 그 뜻입니다. 내가 그 나경원 후보님을 안 된다고 한 뜻이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그 오해를 하셨다면 제가 정중히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런 뜻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난 안상수 대표 체제 하에서 첫 1개월 정도는 제가 그 당의 문제를 제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에 당에 자꾸 그 그릇된 방향을 가는 데 대해서 바른 말하고 제동은 했습니다만은 어느 정도 시점 지나고 난 뒤는 말이 해도 안 통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말을 안 했습니다. 분당선거 문제는 아마 그 국민들이 판단할 겁니다. 네, 나우보께서 말씀하시는 중간에 그 참을 수 없다 해서 번쩍 손을 드셨는데 먼저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자꾸 저 홍준표 후보께서 오늘도 분칠했다 하시면서 궁색한 변명을 하시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제는 정식으로 또 정색을 하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 발언과 그 답변에 정말 궁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문맥을 읽어보면 당연히 여성 후보인 저를 지칭하신 거였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늘 한나라당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좀 남성 중심의 정당으로서 여성 비하 발언이 왕왕 있어서 항상 그것이 문제되어 왔지 않습니까? 저는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는 이런 여성, 남성의 그런 편견으로 우리가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토를 다시지 말고 예, 사과하십시오. 네. 네, 열기가 뜨거워지는데 지금 찬스, 네, 권영세 후보 쓰시죠. 네. 그 사과를 하셨으니까 뭐 더 이상 길게 얘기를 하지 않고 한 말씀만 드리면 스타일리스트에 비판하는 건 좋은데 왜 하필이면 스타일리스트를 그 여성을 예를 들어서 하는지 그런 마음속으로 여성에 대해서 비하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닌지 심히 걱정된다는 말씀 드리는데 어쨌든 사과하셨으니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저 홍 후보님께서 바른 말 하시는 건 좋은데 왜 바른 말을 최고위원회에서 자점자 최고위원으로서 얼마든지 당내에서 할 수가 있고 또 이게 합의제니까 이 당내에서 이 최고위원 한 분이 반대하면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바깥에 나가서 비판하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비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혹시 대표가 되시면은 뭐 독선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만은 혹시 대표가 안 되시고 그냥 최고위원이 되신다면은 또다시 이런 식의 행태가 그 반복될지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우리 홍 후보님은 명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유승민 후보께서도 네. 찬스를 쓰셨죠? 그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서 아까 지난 그 지도부에 계셨을 때 책임 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근데 우리 홍준표 후보님께서는 그동안 정말 이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주류의 길을 확실히 걸어오신 분입니다. 원내대표도 하셨고 또 최고위원 선거 나가서 2등 최고위원도 하셨고 그래서 저는 홍준표 후보님께서 만약 이번에 당대표가 만약 되시면 지난 3년하고 어떻게 다를지 이게 이제 제일 좀 궁금하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나경원 후보님하고 홍준표 후보님 사이에 얼굴 화장하는 거 가지고 지금 그러는데 이거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박근혜 전 대표라는 여성이면서 독자적인 대선 후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여성이든 남성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박 대표 같은 경우에 탄핵 위기에서 당 살리고 당대표로서 실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중요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은 서서히 그 후보자들 간의 논쟁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께서 지금 MBN에 주어오는 한나라당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유승민 후보가 다음에 두 후보를 지명해서 질문하실 차례입니다. 먼저 박진 후보님 질문 드리고 그리고 홍준표 후보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30초입니까? 네, 질문 30입니다. 예, 박진 후보님께 먼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박진 후보님 그 아주 그 보수적인 그 전통적인 그런 입장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 국민 그 고통받는 국민 편에 서서 민생 복지 분야에서는 당이 이번에 획기적으로 바뀌자라고 주장하는 거고요. 박진 후보님께서는 그걸 포퓰리즘이라고 주장하시는 건데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의 복지 정책과 민생 정책 이런 거를 그냥 그대로 답습하면 우리 한나라당이 되는 거냐 이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에,
유승민 후보가 말씀하신 내용은 제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진정한 보수는 따뜻한 보수고 또 서민들을 껴안는 보수가 돼야 된다. 저 아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그런 공약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복지에 쓸 수 있는 재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우선적으로 쓸 것인가,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그 무상 시리즈는 한도 끝도 없이 우리 국민들의 지갑을 털어서 혈세로 전부 메꾸면 될 수 있다. 또 지금 당장 필요한 그 돈은 쓰고 나중에는 아이들한테 빚을 남겨도 표만 얻으면 된다. 이것이 바로 포퓰리즘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명박 정부가 한 복지 정책 중에 미흡한 면도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새롭게 보충하고 또 복지를 확대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네. 먼저 질문을 하시고. 질문을 다른 사람한테 하는데 방금 네네. 남경필 후보가 찬스 때문에 찬스하는 것 같은데요. 네, 답변하시죠. 네. 이 박진 후보를 비롯해서 우리 당내 이제 정체성을 강화하자라는 주장을 하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과연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저는 대기업 편들고 고소득층 편드는 게 한나라당의 정체성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는 중산층을 두텁게 복원시켜야 하는 것이 저희들의 임무입니다. 저는 정체성 강화하자고 하는 것은 야당 시절에 생존을 위해서 하는 거죠. 여당을 계속하려면 중도로 외연을 넓혀야 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아니, 로마 제국이 무슨 대제국 건설하는데 정체성 외쳤습니까? 로마 제국은 포용했습니다. 그래서 중도를 강화하고 외연을 넓혔던 거죠. 저는 한나라당의 앞으로의 방향은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어려운 삶에 빠져있는 국민들에게 삶의 희망을 줄 것이냐. 복지 예산 있습니다. 내년에 86조. 어떻게 선순환 시키느냐의 문제이죠. 이걸 가지고 뭐 포퓰리즘이다, 정체성 강화하다 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유승민 의원 질문 기회가 하나 남았는데요. 네, 지금 하나. 박진 후보가 찬스를 써서 답변을 좀 들어보고. 관련되는 찬스 발언을 예. 하시죠. 네. 네. 그럼 질문 먼저 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네. 찬스 발언을 다 하고. 네. 지금 남경필 후보께서 자, 우리 뭐 대기업을 옹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건 잘못 이해하신 것 같습니다. 대기업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을 살리자는 겁니다. 기업과 기업인은 다릅니다. 기업인은 탐욕스럽고 또 오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업은 이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과 또 거기에 딸린 중소기업들과 또 그것을 소비하는 국민들과 전부 연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참 고령사회에 접어들기 전에 선진국 문턱에 진입하기 위해서 잠재성장률을 5% 유지해야 되는데 기업인들이 밉다고 해서 압박하고 세금 때리고 기업이 살 수 있겠습니까? 또 거기에 딸린 근로자들과 종업원들과 또 우리 국민들이 더 큰 고통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친서민 정책이 아니라 반서민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기업을 살려서 고용과 투자를 하도록 하고 거기서 나오는 국민들의 소득과 이익이 크도록 하는 그 정책이 가장 좋은 정책이라고 네. 생각합니다. 유승민 후보, 홍준표 후보에게 네,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질문 아니고 쉬운 질문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법인세 감세는 이제 계속 가야 된다. 감세를 중단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중소기업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이신지 왜냐하면 2억 이하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이미 세율이 두 번이나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말씀하시는 그거 하나하고 돈 많은 사람은 대학 등록금을 2천만 원 내고 돈 없는 사람은 500만 원만 내는 차등제가 맞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건지 네. 질문을 드립니다. 네. 우선 그 제가 그 맏형이 되고 이제 이래 보니까 후배 여러분들의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앞으로 비판 적극 수용하고 잘못된 점 고치고 모두 포용하는 관용의 리더십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세 문제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 거듭 낮췄다는 데는 저도 저 자료를 봤습니다. 지금 중소기업이 어렵고 대기업 문제는 대기업이 돈을 벌어가지고 재투자를 안 하고 사내 유보를 많이 했다. 그런 비판이 많아가지고 그러면 계속 감세해 줄 필요 있느냐. 그런 취지에 나는 동감을 했고 중소기업은 지금 두 번 감세했지만 그 여전히 중소기업은 대기업과 관계에서 어렵고 납품 단가가 국제적 그
그 가격이 올라오면 어렵기 때문에 조금 더 봐줘야 하는 부분이 있다. 그런 취지고. 두 번째, 법인세 차등제, 등록금 차등제 문제는 제가 이미 미국처럼, 미국 아이비리그처럼 법안을 2000년 네. 전에 제출해 놨습니다. 네, 시간이 됐습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후보자가 상호 토론을 쭉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질문자 선정, 그리고 또 찬스를 사용하시는 것을 보면 이 후보자들 간의 기묘한, 묘한 그 함수 관계도 읽을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기호 7번. 나경원 후보 차례입니다. 저는 이 똑같은 질문이니까요. 질문 시간을 합쳐서 1분으로 쓰고 네. 차례로 답변하시게 좀 해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원희룡 남경필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한나라당 당대표를 뽑는데요. 이 당이 변하는 것은 지킬 것은 지키고 변화할 것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보수의 가치를 지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논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헌법재판관 우리 선출에 관한 그 의결을 지금 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회에서. 어제 당론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자유투표로 맡기기로 했다는 것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헌법재판관, 헌법재판소는 최후 헌법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기관이고 헌법재판관은 누구보다도 뚜렷한 국가관을 가지고 있고 헌법을 수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높은 도덕성이 요구됩니다. 그런데 이미 인사청문회 그 과정에서 나온 것을 보면 사회나 위장 전입한 것은 어떻게 보면 사소한 문제라고 할 수도 있을 만큼 정말 더 중요한 흠결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헌법재판관으로서 그 천안함 사건에 대해서 보지 않아서 확신할 수 없다는 발언, 또 국가관 부분에 있어서 그동안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네. 조금만 이거 시간 찬스 발언 쓰겠습니다. 네. 네. 국가보안 찬스 이제 후보님, 나 후보님과 남경필 후보님 두 번 다 쓰신 겁니다. 네, 네. 예, 좋습니다. 제가 요거 왜냐하면 질문을 좀 완성해야 돼서 그렇습니다. 네.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동안 폐지에 앞장서왔던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유엔 인권위에도 제소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이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이런 인식을 갖고 또 굉장히 이념적으로 편향된 분이 헌법재판관으로 들어가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17대 국회에서 노무현 정부의 4대 악법 중에 4대 개정하겠다는 그런 악법을 막아낸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히 반대한 거였습니다. 그 당시 남경필 후보는 원내 수석부대표로서 그 싸움을 진두지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건데요. 그런데 또 이제 그 당시 원희룡 후보는 우리 후보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막기 위해서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조용한 헌법재판관의 이 동의안에 네. 대해서 우리가 선출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네, 질문을 지금 이번에 걸쳐서 해주셨고요. 아까 그 차례로 호명한 원희룡 남경필 후보 손으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찬스를 써야 됩니까? 아닙니다. 이번은 답변 기회입니다. 네. 답변하시면 됩니다. 우선 그 조용한 그 대법관 헌법재판관이가요. 그 답변을 보고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천안함 정부를 믿지만 보지 않아서 확신할 수 없다. 어디에서도 비판을 했던데 6.25 남침 눈으로 본 사람 지금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그럼 안 믿습니까? 역사적 사실을 어떻게 믿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자기 변명이고 자기 합리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결국 우리 국가정책을 결정하는 그 위치에 있어서는 부적격하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 국가보안법 말씀하셨는데 제가 개정하자고 했던 부분은 그 불고지죄 그리고 고무찬양을 가지고 이것들이 헌법재판소에서 지적된 것처럼 이게 너무나 자의적으로 적용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지키고 북한의 대남공작에 대해서 우리가 방어선으로 지켜야 될 부분들은 오히려 이것들을 체계를 정비해서 하자 그런 법안을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보안법을 폐지해서 네. 단순 형법으로 가자는 그런 민주당의 주장과는 네. 시간이 됐습니다. 남경필 후보 답변해 주시죠. 조 대법관은 뭐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말씀하신 문제에 동의하고요. 그래서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법법 이 폐지를 밀어붙이는 열린우리당에 맞서서 당시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그리고 이 제가 이걸 다 함께 도와주셔서 한나라당과 함께 막아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대해서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이 한나라당이 지켜야 될 보수의 가치 저는 이것은 정말 요즘 젊은이들이
한나라당 보수라는 것을 어디 가서 창피해서 얘기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말 바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군대 안 갔다 오고 세금 안 내고 봉사활동하지 않고 저는 이러한 보수가 앞에 나서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또 이 상당히 따뜻한 보수들이 그 유연한 보수들이 아 내가 한나라당이 보수면 나도 보수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저는 그 스탠다드에 남경필이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1차 상호토론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아, 기호 1번 원희룡 후보 차례인데요. 어느 후보 이제 많은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어느 후보 질문하겠습니까? 네, 우선 남경필, 나경원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네. 아, 짧게 해야 되니까 남 후보님은 저희들과 함께 한나라당을 이끌어가야 될 우리 세대적인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협력하고 토론이 필요하겠고요. 그런데 저는 남 후보님께서 3인 정책을 얘기하실 때마다 부잣집 아드님으로 태어나서 자녀들 다 외국 교육시키시고 지금도 재산 증식이 계속되고 계신데 과연 3인적인 아픔을 생활체험으로서 알고 계신가? 어떠한 자기 희생과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하고 계신가? 그런 점을 우리 스스로 던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하실 기회를 드릴게요. 걱정해주셔서 감사한데요. 재산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들은 좀 중국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요. 뭐 한국에 있는 것보다 그렇게 비용적으로 많이 들진 않습니다. 저는 루즈벨트 대통령이 정말 정치적으로 또 이 경제적으로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요. 그분은 정말 평생을 정치하면서 대통령하면서 기득권을 없애고 중산층을 넓히고 한 정책들을 펼쳐서 뉴딜 정책으로 미국 중산층을 확 확대시켰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갈등을 가장 없앤 대통령입니다. 저는 오히려 정치하면서 너무 엘리트 길로 가고 독선적으로 가는 것이 문제이지 저는 이 마음을 넓혀서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 그럼 그 은수저를 물고 자기만 퍼먹을 거냐 아니면 그것을 가지고 함께 나눌 것이냐의 문제라고 봅니다. 저는 루즈벨트 대통령과 같은 정치를 죽을 때까지 해나겠습니다. 일관되게. 네. 저는 뭐 부자로 태어나는 것 또는 부자가 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부자로 죽는 것이 부끄럽겠죠. 나경원 후보는 사실 우리 대학 시절을 같이 보냈던 후보입니다만은 사실 대학 시절에 모두가 정말 그 국민들과 서민들의 아픔에 가슴앓이를 할 때 사실은 좀 멀리 떨어져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름대로 보수의 가치를 얘기하는 것이 어울린다 싶기도 합니다만은 우리 민주화 운동과 우리 서민들의 어떤 그 권익 운동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그 대학 시절에 학생 운동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예. 네, 답변. 그래서 저는 뭐 학생 운동의 방법으로 민주화 운동이나 이런 데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저는 지금 말씀하시는 서민의 아픔이라든지 우리 사회에 소외된 사람들의 아픔은 같이 하고자 하는 것이 제가 정치 입문에 입문하게 된 동기 중에 하나입니다. 그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도 그러한 운동을 꼭 해야지 되는 것이 아니라요. 자기가 각자 자기 위치에서 제가 판사로서 일을 할 때 그런 의식을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꼭 어떤 운동을 해야지 반드시 학생 운동이나 그런 운동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저는 중요한 것은 그 아픔을 얼마나 잘 알고 또 그 아픔을 어떤 방법으로 정말 진정성 있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후보 찬스 쓰였습니다. 네. 어차피 우리 이건 나 후보님에 대한 질문만은 아닙니다. 저는 우리 한나라당이 어떤 웰빙 정당으로서 자기 반성과 자기 변화부터 시작해야 된다. 남들 보고 개혁해라. 세금 갖고 어떻게 해주자. 이건 쉽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스스로의 모습을 가지고 반성하는 데서부터 국민들과의 공감, 국민들의 감동, 국민들이 한나라당이 정말 가진 사람들이 더 가지기 위해서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끼리 정치를 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정말 국민 속으로 낮은 곳으로 왔구나. 이것을 우리가 몸으로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죄송하지만 홍준표 후보님을 빼고는 대부분 국회의원님 아들, 의사 아들, 뭐 부잣집 아들, 우리 나 후보님께서는 학원, 아무튼 그 재단의 어떤 딸로서 유복한 생활을 해오시면서 정치하신 다음에는 다들 서민을 얘기하시지만 과연 자기의 인생사로서 그리고 정말 자기의 생활의 체험으로서
서민의 눈물 젖은 빵의 아픔을 알고 그것을 위해서 현장에 가서 같이 부둥켜 안을 수 있는 그 마음과 체험이 있는지 네.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지금 상당히 열티다 보니까 두 번째 상호토론 가기에 앞서서 지금 찬스들을 많이 쓰시는데 저 원회원님 지금 유승민 후보 찬스 쓰셨죠? 예. 저 홍준표 후보도 그러시고 방금 원희룡 후보도 그러시고 출생의 문제, 타고난 문제를 가지고 그러시는데 저는 우리 원 후보님께서 젊은 시절 또 지금도 자기 희생을 강조하시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강조하시는 그 정신은 100% 동감합니다. 그런데 저도 예컨대 무슨 돈 문제나 병역 문제나 예? 자식들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깨끗하고 이 국민들한테 모범이 되도록 처신하도록 노력 중입니다만은 저희 그런 거는 기본적인 거고요. 우리 정치를 하는 우리한테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국회에서 입법을 하고 예산을 다루고 예? 당이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게 많습니까? 그래서 그런 자세의 문제도 중요하지만 저는 우리 당이나 우리가 지금 당대표가 되면 당의 정책과 노선을 어떻게 변화시키냐 그게 100배, 1000배 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후보자들 간의 열띤 토론, 차분한 질문과 답변입니다만 말씀 속에 가시가 있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박진 의원 찬스 쓰셨죠? 네, 답변하십시오. 네. 저는 사실 나중에 우리 원희룡 후보한테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원희룡 후보 오늘 발언 중에 이게 서민 출신만이 서민의 고통을 알 수 있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봤냐. 출생이 어떻기 때문에 이러한 고통과 슬픔을 알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이건 너무 편협한 얘기죠. 한나라당이 서민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건 당연한 얘기고 정말로 진정한 친서민 정책은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예산과 정책과 법률로 이것을 판단을 해야지 무슨 출생으로 판단할 건 아닙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희 부모님도 이북에서 청진기 하나 들고 월남한 신양민입니다. 신양민 2세입니다. 그런 출생을 어떻게 따져야 됩니까? 원 후보가 가진 생각이 너무 편협하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한나라당 당원들은 서민들만 들어와야 되는 당이 돼야 됩니다. 그건 아니죠. 잘못된 네. 겁니다. 네.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찬스는 그 상호 토론 중에 두 번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한 번의 기회가 남은 분이 권영세, 홍준표 두 후보입니다. 나머지 다섯 분들은 두 번을 다 쓰셨습니다. 이따 시간을 봐서 합의되면 공의 한 번씩 드리는 방안은 제가 상황 봐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호 토론에 대한 열기가 뜨겁습니다. 지금 입장차가 분명함도 시청자 여러분께서 느낄 수 있는데요. 2차 상호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잠시 숨을 좀 골라야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토론회가 진행되는 동안에 트위터를 통해서 네티즌들의 질문을 받았는데요. 지금 반응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각 후보들 좀 긴장을 하셔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승미 캐스터, 네, 각 후보들 네. 어떤 질문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MBN이 주관하고 있는 한나라당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가 오늘 오전 10시부터 시작이 됐죠. 지금 11시 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이 1시간 남짓 되는 시간 동안 정말 많은 질문들을 올려주셨습니다. 한나라당 쇄신과 무상복지 논란 등의 주요 현안부터 또 각 후보들의 개인적인 질문까지 많이 올라왔는데요. 그중에서 재밌고 또 기발한 질문들을 모아서 저희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후보들은 질문에 1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테니까 답변을 해주시고요. 주저하지 말고 바로바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청자분들께서는 이 질문에 답변하시는 후보들을 보시고 이 재치와 또 순발력을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제일 먼저 기호 3번 홍준표 의원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과격한 발언과 거친 표현에 대해서 좀 지적이 좀 나오고 있어요. 예? 과격한 표현이나 거친 발언에 대해서 네. 지적이 조금 나오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당 대표로 선출이 만약에 되신다면 그 후에도 좀 계속 하실 건지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그 시골 출신이라서 꾸밈없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복선을 깔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소 오해도 받고 직설적이다 그런 표현도 듣고 하는데 앞으로 당대표 되면
직설적인 표현은 가능한 한 피하겠습니다. 피하고 좀 부드러운 용어 사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원래 그 자기 성질을 성과를 죽이고 자꾸 순응을 하게 되면 사람이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화났을 때는 화를 낼 수 있어야 되고 또 어떤 순간에도 자기가 말을 해야 되겠다는 순간에는 그건 참아서는 안 됩니다. 참으면 병이 나거든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런 걸 다 조율해서 앞으로 당대표 잘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은 기호 4번 남경필 후보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늘 젊은 정치인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녔어요. 이제는 좀 벗어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질문이 올라와 있거든요. 제가 나이가 지금 47입니다. 뭐 중년이죠. 저는 한나라당의 40대 그리고 중산층 그리고 이 중도적인 유권자들을 계속 향해서 외쳐왔습니다. 또 이 저는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서 그 잃어버린 500만 표 이명박 대통령을 지난번에 열렬히 찍어주셨다가 지금 등을 다 돌렸거든요. 그분들의 표를 가져오는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얼굴이 젊은데요. 이걸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는 없고요. 이 젊은 얼굴로 또 제가 마음이 젊습니다. 계속해서 대화하고 열려 있습니다. 계속해서 성장해왔고 발전해오고 있습니다. 아직 없습니다. 저는 갈등을 해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갖고 있는 소식과 철학은 계속 가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푸른 청년 같은 정치인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7번 나경원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정치인이라는 평가가 좀 있어요. 근데 야당과의 싸움에서는 전설을 변신을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전설을 변신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이 올라와 있습니다. 전 이미 전사였습니다. 제가 야당 대변인으로서 그 당시 여당과 정말 대여투쟁을 잘했고요. 그건 어제 홍준표 후보도 인정을 하셨습니다. 또한 저는 맡은 바 해야 되는 일은 꼭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미지 정치인이니까 전사가 안 될 것이다. 이런 부분은 기후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싸우는 것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끄럽게 싸우는 방법이 있고요.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싸우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준표 후보께서는 시끄럽게 싸우시는 데는 굉장히 능하신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도 참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좀 시끄럽게 싸우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있습니다. 당대표는 저는 때로는 또 야당을 다독이면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히 또 단호하게 싸울 땐 싸우고 화합할 땐 화합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기호 6번 유승민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까도남 이미지가 강하세요. 까도나 까칠한 도시남자라는 말인 거 아시죠? 예. 예, 이 까칠한 이미지 당대표가 되고 나서도 계속 이어가실 생각이신가요? 그 아까 홍준표 후보님 시골 출신이라 그러셨는데 여기에서 지방 출신 후보는 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까칠한 도시남자 같을지 몰라도 우리 지방을 위해서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할 후보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 중에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무조건 지방 살리기를 위해서 제한테 한 표 주시고 나머지 분들한테 한 표를 가지고 골고루 나눠주시면 됩니다. 예. 네, 시간이 조금 남아서요. 다음 질문도 제가 더 드려볼게요. 예, 다시 태어나도 혹시 정치를 하실 건가요? 그거는 다시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도 제가 정치 시작한 지 이제 12년째인데요. 요즘도 매일 내가 이 짓 왜 하냐, 내가 정치를 왜 하느냐를 매일 아침에 잠자기 전에 매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염증을 느낄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뭐 우리 남경필은 47이라 그랬는데 저도 이제 제법 나이가 되고 50대 이제 53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예, 제2의 인생을 사는 것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기호 5번 박진 후보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5년에 폭탄주 끊으시고 다이어트를 하셨다는 그 숱한 화제를 낳았던 다이어트가 있었는데 지금은 폭탄주 드시나요? 어떻게 지금도 안 드시고 계신가요?
그 당시 그 국회 기자실에서 폭탄주를 깬 것은 여의도에 있는 정치인들이 좀 정신 차리고 제대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라, 좀 제정신으로 하라, 이런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퍼포먼스였습니다. 그런데 그 폭탄주를 깼다가 아주 욕을 바가지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민들이 하루 일 마치고 한잔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냐, 제 뜻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폭탄주 안 마시는 걸 선언을 하고 3개월 동안에 약 18kg의 체중을 뺐습니다. 남산에 가서 뛰기도 하고 뭐 복싱도 하고 또 수영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워낙 갑자기 감량을 하니까 몸이 견디질 못해서 지금은 조금씩 회복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소주로 맥주에 섞어서 폭탄주를 저에게 누가 주시면 한두 잔은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아주 행복하게 그렇게 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왔으면 합니다. 네, 다이어트 비법 저도 좀 전수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다음은 기호 2번 권영세 후보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올빼미머리 스타일을 고수하고 계세요. 그 특별한 이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아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제가 이렇게 좀 그 흐트러진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그 근데 제가 머리를 그냥 놔두면 이렇게 막 뻗치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 달리 방법이 없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남아갔고요. 다음 질문도 제가 드려볼게요. 여론조사 성적을 보면은 약간 저조하세요, 항상. 그 나흘 만에 급상승시킬 만한 어떤 그 비법이나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뭐 솔직히 여론조사 같은 경우는 뭐 하루아침에 이렇게 급상승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는 뭐 저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항상 그 제가 혼자 나서서 동떨어지게 무슨 아까 홍 선배가 비판 좀 했습니다만은 딴 얘기를 하기보다는 당하고 같이 가느라고 노력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아마 두드러지지 못해서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 당원들은 또 많이 생각을 그 이해를 해 주실 테니까 그 21만 명 선거인단들이 네. 옳은 판단을 해 주실 거라고 저는 분명히 네, 믿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다음은요 마지막이죠. 기호 1번 원희룡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친이계 후원을 받고 있다, 뭐 이른바 이심을 얻었다, 이런 비판들이 있어요. 이런 이심이 진짜 있는 건가요? 3355 저에 대한 그 지지를 토론하고 그런 마음을 굳히고 있다는 사람들을 들었습니다만 조직적으로 뭐 계획적으로 결집하고 이런 건 아닙니다. 만약에 그렇게 결집했으면 최대 다수인데 벌써 월등히 1등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은 오히려 그런 그 개파로 낙인을 찍음으로써 저를 견제하기 위한 매우 그런 의도가 있는 음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도 제가 드려볼게요. 이 질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기도 하거든요.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으면 한 소절만 부탁드릴게요. 시간이. 제 노래방 18번은 공지사항처럼 슬퍼지려 하기 전입니다. 한 소절 불러볼까요? 네네. 가끔씩 그대 생각할 때마다 늘 가까운 듯 멀게만 느껴지는데 계속 나갑니다. 네, 감사합니다. 좀 곤란한 질문에도 이렇게 즐겁게 또 답변해 주신 후보들께 감사드립니다. 네티즌들의 이런 폭발적인 이 질문들만 봐도 한나라당 경선에 정말 얼마나 많은 집중이 그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었는데요. 모쪼록 오늘 토론에 나오신 후보 모두 좋은 결과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승미였습니다. 네, 최승미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네티즌들의 질문을 보면 뭐 정책, 엄청난 정책보다는 좀 주변에서 개인적으로 관심 사항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와 있는데 뭐 후보들도 전략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핏 듭니다. 노래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 MBN이 주관하고 있는 한나라당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 지금부터는 2차 상호 토론회 들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열기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하신 1차 상호 토론과 룰은 같습니다. 모든 후보자가 들어가면서 두 명의 후보자를 지명해서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문은 30초 이내, 또 지명된 후보자들은 1분 이내에서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앞서 그 찬스 주 집계를 해봤더니만 모든 분들 두 번씩 썼고요. 권영세, 홍준표 후보만 한 번씩 더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역시 후보자 간 상호 토론도 사전에 약속된 순서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기호 1번 원희룡 후보가 상대 후보 두 명을 지목하시고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홍준표 후보와 유승민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그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한나라당의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면 총선 구도에 급 충격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경계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중진들, 특히 노장 중진들은 홍준표 후보가 한나라당 대표가 되는 게 현재 야당과 여당의 구도를 바꾸지 않고 민주당에서도 기존의 박지원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앞으로 전국 주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구도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주당에서 그런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듣지 못했고요. 오히려 민주당 중진들이 홍준표가 한나라당 대표 되면 개파도 없앨 것이고 한나라당이 단합할 것이고 서민 정책을 강화해서 민주당이 설 자리를 없앨 것이고 수도권 대표가 되니까 수도권 정책 강화하면 자기들이 더 곤란해진다. 그래서 목욕탕이고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홍준표가 당대표 되어서는 안 된다고 그럽니다. 지금 원희룡 후보님은 거꾸로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비주류인 제가 당대표가 되는 순간 한나라당이 변합니다. 개파 뭐 친이 친박하고 개파 활동을 쭉 뭐 있어 왔지만 저는 이명박 대통령하고 개인적인 인연으로 한 15년 가깝고 개파가 아니라고 주장을 늘 해왔습니다. 근데 개파 없는 사람이 당대표 되면 제일 민주당이 곤란하죠. 네. 예. 유승민 후보에게 질문 주시죠. 유승민 후보는 우리 한나라당이 사실 친이 친박이라는 것은 4년 전에 생긴 겁니다. 진작에 없어져야 되는데 아직도 없어지지 않은 게 우리 한나라당의 정말 그 뭐랄까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죠. 앞으로 내년에 새롭게 대선 경선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개파가 아니라 새롭게 미래의 비전과 경쟁력을 가지고 우리 당력을 쏘아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지금 친이 친박, 특히 친이에 대한 어떠한 포용과 이 개파에 대한 이 그 고를 해소하실지 그에 대한 소신을 말씀해 주십시오. 친이 친박 문제는 4년 전에 이명박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경선 직후에 화끈하게 껴안아 주셨으면 그때 해결됐을 문제 가지고 4년을 끈 겁니다. 그동안 친이가 이 문제 해결 못했습니다. 이번에 확실한 친박인 제가 나서가지고 친이 친박 갈등 해소하겠습니다. 저는 중간에서 왔다 갔다 하시던 분이 친이 친박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확실한 친이 친박 당사자로서 서로 손을 내밀고 악수해야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원 후보께서 말씀하신 그 획기적인 변화 민주당이 두려워한다는 거 말씀 한마디만 붙이면 민주당이 지금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한나라당이 확실한 새 인물이 당대표가 돼가지고 당이 확실하게 변하는 것 플러스 한나라당이 국민, 고통받는 국민 편에 서서 정책과 노선을 바꾸는 것 이걸 제일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그 변화를 이루지 못하면 민주당을 이길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기호 7번 나경원 후보 순서인데요. 어느 후보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홍준표 후보와 박진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뭐 아까 홍준표 후보께서는 저 민주당 의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후보가 홍준표 후보라고 그랬는데 제가 듣기에는 제가 되는 게 제일 무섭다고 하더라고요. 당의 민주당 후보들이 민주당에서 제가 당대표 되는 것이 제일 무섭다. 왜냐하면 이 확장성이 있다. 그리고 당의 신뢰를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또 그리고 정말 조용한 투쟁을 할 수 있는 부분에서 그렇다고 그러는데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공천 칼 내려놓으실 건지 저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공천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어떠신지 하고요. 네. 두 번째로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이렇게 협조 안 하셨는데요. 지난번에 차점자로서. 네. 답변해 주십시오. 차점자가 되셔도 협조해 주실 건지 두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선 민주당이 마타다오를 오늘 들어보니까 참 심하게 안 해요. 원희룡 후보님 만났을 때는 원후보님이 되는 게 좋다고 그러는 것 같고 우리 나경원 후보님 만났을 때는 나 후보님 되는 게 제일 좋다고 하는 것 같고 또 저 만났을 때는 제가 되는 게 제일 겁난다고 그럽니다. 그 민주당의 마타다오가 참 심합니다. 공천의 칼은 아까 공천의 최종 책임자는 당대표입니다. 어느 순간에도 당대표가 공천의 책임자입니다. 아까 공천을 상향식 공천하겠다, 개혁 공천하겠다, 이기는 공천하겠다 세 가지 기준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조 하에서 사천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차점자가 되면 어떻게 하시겠느냐. 이번에는 당대표를 하려고 나왔기 때문에 차점자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네. 차점자 되면 그날 생각하겠습니다. 네. 예. 박진호 후보에게 질문 주시죠. 예. 저 홍 후보 답변을 들으니까 좀 걱정도 됩니다. 저 공천개혁에 대한 좀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저는 계파 갈등의 핵심이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유승민 후보께서는 확실히 끌어안아주지 않았다 이 부분 말씀하시는데 그 부분 동감합니다. 또 하나는 지난번 18대 공천 때 사실 우리 친박 후보들에 대해서 공천 배제한 부분 이 부분 확실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에도 재현될 수 있습니다. 공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우리 당이 지금 뭐 주류 비주류 또 친박 친이 이렇게 한 지붕 두 가족처럼 갈라져 있는 모습을 좋아하는 국민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경제 어렵고 대한민국이 지금 소득 3만 불 시대로 가야 되는데 당력을 모아도 지금 어려울 판에 공천에 있어서 이러한 그 계파 나눠먹기식 밀실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공천은 당연히 이건 탈피해야 됩니다. 이런 우물한 개구리식의 계파 정치가 계속되는 한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공천에서는 이 공천권을 국민들한테 돌려주자는 겁니다. 우리 나경원 후보께서도 아주 앞장서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신데 당원 비당원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을 통해서 계파 간의 어떤 영향력이 최소화될 수 있는 정말로 국민에 의한 공천을 만들어야 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전히 이제 공천 문제 상당히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는데요. 다음은 기후 6번 유승민 후보가 두 명의 후보 상호 토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두 분한테 드리면서 1분 그냥 써도 될까요? 네, 그러겠습니다. 예, 저는 홍준표 후보님과 원희룡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네. 먼저 홍준표 후보님께 묻겠습니다. 방금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서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제가 그냥 유일한 지방 출신 후보라는 것뿐만 아니라 제가 그동안 세종시, 혁신도시, 동남권 신공항 이런 지방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저는 정말 몸으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홍준표 후보께서 당대표가 되시면 수도권 정책을 강화하는 그런 수도권에 어필하는 후보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방금 홍 후보께서 말씀하신 저는 지방이 어려우니까 한나라당 당대표가 지역균형발전과 지방살리기에 나서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수도권 정책을 강화한다는 게 구체적으로 무슨 말씀인지 좀 답변을 해주시고요. 또 방금 홍 의원님 말씀하신 당대표가 공천의 책임자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 최고인 회의 민주적 운영과 약간 다른 뉘앙스가 있는 말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 문제까지도 우리 홍 후보님 또 문희룡 후보님께 지방 살리기 수도권 정책 그 문제하고 당대표가 공천 책임자 두 문제를 같이 네. 질문드리겠습니다. 후보님 먼저 답변하시죠. 네. 수도권 정책 강화라고 한 게 아니고 수도권이 어려우니까 수도권에서 대표를 나와가지고 수도권 서민 정책을 한번 펼쳐보겠다 그런 뜻으로 한 말입니다. 지방에 뒀지 않습니까? 아, 예, 예. 수도권 서민 정책을 한번 어필해보겠다 그런 뜻이고 물론 영남지방의 동남권 신공항이나 이번에 또 뭐 과학 비즈니스 벨트 때문에 되돌려진 민심도 그건 다 살펴야 되겠죠. 결국 최종 승부는 총선과 대선은 수도권에서 납니다. 그래서 수도권에 위반된 민심 위반된 부분을 한번 보듬어 보겠다 그런 뜻으로 한 말이고요. 두 번째 당대표가 어떻게 됐든 간에 최고위원들과 상의해서 마지막 결재하는 것은 당대표입니다. 공천의 최고종 책임자는 당대표가 계파에 흔들리지 않고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 공천하는 그것이 당대표의 책임입니다. 당대표가 공천 후보자 명단을 사인해서 선관위에 갖다 줍니다. 네. 그 뜻입니다. 네, 답변 잘 끝났고요. 원희룡 후보께서 1분 내에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방을 다녀보면 특히 우리 강원도 선거를 치르면서 보면 지방의 위기, 지방의 좌절감, 절망감은 심각합니다. 그리고 특히 한나라당이 무시하고 홀대한다. 그리고 약속을 어기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관심이 없다. 지방의 입장을 모른다라는 이 절망적인 거리감을 좁히기 위해서 우리 정말 일대 대우각성하고 다시 우리 지방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는 저는 수도권이 정치적으로는 중요하지만 경제 발전 정책에서 수도권 과밀 정책, 수도권 중심은 저는 과감히 수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공천 문제에 대해서는요. 우리 당원에서도 상향식 공천입니다.
그리고 이 민주적인 결정 과정을 통해서 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또 사석에서 어제도 말씀하시는데 공천은 내가 소신껏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심히 우려가 됩니다. 저는 원칙적으로는 상향식으로 하고요. 정말 국민 눈높이에 있는 모두가 수용하는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인재들을 영입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극히 절제를 하고 모두의 공감대를 얻어야 됩니다. 네. 네,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찬스 유일하게 두 번이 남으셨는데 우선 홍준표 후보 먼저 하시죠. 지금 원희룡 후보님이 생방송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말씀하시면 사실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아니, 공천을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태 일종 일방적으로 이야기했으니까 공천은 당 그 대표가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나중에 공천을 하다 보면 외부 압력도 들어가고 또 어느 개파의 압력도 들어오고 또 청와대도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런 걸 갖다가 압력을 뿌리치고 흔들리지 않고 좋은 사람 공천하겠다 그 뜻을 내가 독선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생방송에서 이야기해버리면 어떡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또 내가 이야기 안 하려고 하는데 방송에 나가셔가지고 어떻게 그래도 내가 선배인데 원 의원 처음에 국회의원 들어오실 때 제가 인도 안 했습니까? 오세훈 시장하고. 그런데 홍두깨라느니 천방지축이니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앞으로 생방송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간이 다 됐고요. 네. 지금 유일하게 찬스를 한번 쓰실 분은 권영세 후보만 남으셨습니다. 권 후보님 말씀해 주시죠. 네. 지금 우리 홍 후보께서 전체 사무총장의 최종 책임자라고 얘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처음에 문제 제기하신 우리 유승민 후보와 똑같은 그 시각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분명히 지금 우리 당원상 우리 그 지도체제는 집단 지도체제이기 때문에 합의제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최고위원 해봤습니다만은 아마 홍준표 우리 후보님도 잘 아시다시피 최고위원회에서 표결한 적 없다는 걸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실은 홍 후보께서도 지난번에 차점자 최고위원 하실 때 안상수 대표가 혼자 독주하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브레이크를 거신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는 당대표 서명해야 되는 기 때문에 최종 책임자다. 서명은 누군가가 서명 하나 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당대표가 하는 거지 결정은 최고위원 모두가 다 최고 책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런 면에서 지금 우리 당에 필요한 리더십이 뭔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무슨 메시아적인 리더십이 필요할 때가 아닙니다.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MBN이 주관하고 있는 한나라당 당대표 후보 TV 토론회를 보고 계십니다. 기후 이번 권영세 후보께서 두 분 후보께 질문하실 겁니다. 네. 예. 다시 우리 저기 나경원 의원님 후보님과 그 홍준표 후보님께 차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 후보님께 먼저 질문을 드릴게요. 그 뭐 다른 분들이 뭐 많이 얘기했습니다만은 많이 얘기하는데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지금 나 후보님 같은 경우는 법인세 추가 감세에 반대하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로 이 대기업들이 지금 이익이 어떻게 되는지를 보면은 제가 기사를 갖고 왔는데 이 투자 규모는 전년에 비해서 9.7% 늘었는데 그 이 현금 유보율 돈 싸드는 거는 96.54%가 늘었습니다. 이건 낙수 효과가 없다라는 얘기인데 그래도 이게 낙수 효과를 주장하시면서 네. 답변을 감세를 해야죠? 중단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감세 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저는 이제 지금까지의 기조는 일단은 유지하는 것이 지금 현재로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추가 감세가 지금 더 되는 것이 유보된 것이 내년까지입니다. 그래서 감세 정책을 정책 기조를 바꾸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까지도 지금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유지하면서 오히려 지금 이 감세 정책의 그 트리클다운 효과를 유지하자는 얘기입니까? 답변을 들으시고 거를 유지하자는 얘기. 그러니까 중단돼 있는 상태가 어차피 유보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감세 정책을 철회함으로써 새로운 정책 기조를 간다고 해서 대기업이나 그러니까 돈을 더 걷는 것만으로 저는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저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고용창출세액공제 법안이 지금 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에. 이것을 빨리 하루빨리 그 통과를 시켜서요. 이 지금 대기업이 쌓아둔 돈으로 일자리 창출을 하게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은 좋은데 그러면 법인세 감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반대를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상태로 당분간 저는 지금 상태의 감세 정책 기준 네. 일단은 지금 현재의 특별한 상황 질문 답변 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홍 후보님께 예. 질문 드릴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에 홍 후보님께 오늘 곤란한 질문을 자꾸 드려서 죄송한데
예, 그 홍 후보님은 2004년 그 총선 당시에도 그러니까 98년 5월 환란의 원인이 된 그 종금사는 전라 충청 서울에 많은데 어째서 수사는 부산 경남만 집중되느냐 해서 뭐 지역 감정 때문에 총선 연대로부터 낙천 대상으로 된 적도 있고 또 지금 굉장히 핫한 이슈였던 이 신공항 경우도 내 고향이 창녕이니까 밀양해 주면 되는 게 좋겠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게 지역과 관련된 부분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게 대표가 이렇게 함부로 얘기를 하실 경우에 또다시 전임 대표 전철을 밟는 건 아닌지 네. 걱정입니다. 답변해 주시죠. 네, 그때는 대표되기 전이었죠. 대표되기 전이니까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는 거죠. 2004년도 당시에 DJ 정부 당시에 종금사 수사는 사실 그래 했습니다. 묘하게 지역적인 그 부분에 부산 경남의 종금사만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종금사 비리가 다 많은데 왜 하필 거기만 하느냐. 그것을 이제 민주당에서는 지역 감정 조장이다. 그렇게 공격을 했던 것이고 두 번째 동남금 신공항을 할 때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 내 고향 창녕이니까 창녕 갖고 오면 밀양서 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 누구라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제가 뭐 당대표도 아니고 그런데 당대표가 되면 달라져야죠. 대한민국 전체를 봐야 되고 당대표 아니라도 가만히 있어요. 제가 제 시간입니다. 최고위원회 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지금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 전부 수용해서 관용으로 당을 네. 이끌겠습니다. 영국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은데 네,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은 홍준표 후보 질문 두 후보께 네. 드릴 순서입니다. 우선 남경필 후보하고 박진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남경필 후보님은 내년에 이제 총선 대선이 우리가 벌어집니다. 큰 판이 벌어지는 거죠. 큰 판이 벌어지는데 저는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부분이 곱게 성장하신 분이고 입당 이후에 별다른 어려움 없이 성승장구해 오셨어요. 그래 하다 보니까 이 총선 대선이 험난한 대야 전선인데 어떻게 헤쳐가실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경기도 수원에서 4선을 한 국회의원입니다. 탄핵도 넘고요. 우여곡절을 다 넘어왔습니다. 또 아까 나경원 후보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열린우리당이 탄핵을 통해서 다수당이 됐을 때 한나라당 없애겠다, 없어져야 된다 이러면서 4대 악법을 밀어붙였습니다. 그때 국가보안법 누가 막아냈습니까? 그것은 바로 제가 원내수석 부대표를 하면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쫙 이끌고 했습니다. 그때 여기서 협조 안 하고 저하고 사진 찍는 것조차 두려워했던 분도 있습니다. 저 밝히진 않겠습니다. 자기 이미지를 위해서 그렇게 했던 분들이 있지만 저는 그거 신경 쓰지 않고 싸웠습니다. 그래서 지켜냈습니다. 내년 총선 이제는 우리가 중도의 길로 가야 합니다. 남경필을 선택하면요. 대선 후보 선택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도권의 젊은 유권자들의 표심을 확 잡아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박진 후보님에게는 남북관계를 좀 묻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가장 보수의, 참보수의 대표성을 가지신 분이니까 남북관계가 지금 경색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색이 되어 있는 남북관계를 어떻게 하면 풀어갈지 외교통상 위원장도 하셨고 참보수의 대표적인 분이시고 그러니까 이 어떻게 보면 참보수 입장에서 남북관계를 어떻게 풀어가야 옳을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남북관계가 지금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이명박 정부에서 남북 대화를 통해서 협력을 해서 남북 경제 공동체를 만들겠다 하는 취지로 출발을 했는데 지금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더 나빠졌습니다. 이 책임은 기본적으로 북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천안함 사건이나 또 연평도 포격 사건은 평시에 군인이나 민간에 대해서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휴전협정 위반이고 국제적인 범죄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결자 해지해야 됩니다.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반성과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의 약속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남북관계가 정상화될 수 없죠. 남북 대화를 위한 노력은 꾸준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만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눈을 감아주면 안 됩니다. 더 큰 위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간이 다소 초과하고 있는데 시간을 좀 지켜주시길 바라고요. 남경필 후보, 어느 후보께 질문하시겠습니까? 저는 이제 국민의 주 관심사와 관련돼서 다시 원희룡 후보와 유승민 후보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 아까 국민들이 갈등이 너무 심한 거를 걱정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까 원희룡 후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걱정이 됩니다. 이 태생적으로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구분을 해서 가진 사람들은 이해 못하는 거 아니냐. 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고 신연자제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요. 특히 이제 제 아들 또 아버님까지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문제 제기를 하시는 이러한 그 불안한 생각이 드는데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그 부분으로 그렇게 그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들까지 아까 말씀하시고 하셔서. 네. 아니, 그러니까 저는 우리의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생활은 뭐가 있습니까? 저는 태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우리가 서민을 얘기하고 천막을 얘기하고 웰빙을 벗어나서 국민 속으로 들어가자 할 때는 거기는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괴로움이 있는 겁니다. 고통에 동참하지 않고 어떻게 서민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는 저 자신도 제가 지금 받은 것이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공부 하나 한 거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출세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면에서 남을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런 면에서 온실 속에서 우리가 웰빙에 젖어 있으면서 서민을 얘기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장이 일치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변화를 얘기하기 전에 그리고 정부 세금 갖고 얘기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부터 모범을 보이자. 그런 자기 자성을 남은 이야기고요. 우리 남경필 의원님께서 저는 네, 개혁적인 됐습니다. 노력을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진심으로 성원하고 지지합니다. 네. 유승민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민의 삶이 너무 팍팍해져서 힘들어하고 국민 75%가 지금 빚을 내서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자기 생활이 너무나 불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상위 20% 빼놓고는 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나라당이 지금 외연을 넓히고 서민 정책을 펼치고 중산층을 복구하자는 쪽으로 가는데 이것을 뭐 예를 들면 정몽준 전 대표님께서는 망국노 같은 행동이다. 또 이 무상급식을 포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 오세훈 시장님의 이러한 얘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듣고 싶습니다. 제가 그 여러 가지 그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한나라당이 민생복지 분야에 있어서는 정말 노선과 정책을 획기적으로 바꾸자 이러면서 무상급식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재벌 회장 출신인 정몽준 의원께서 저한테 야당 아니냐 이러고요. 그다음에 또 어떤 의원님은 왜 민주당 대표나 민노당 대표로 출마 안 하고 한나라당 대표로 출마하냐 이러시는데 그분들은 정말 시대 정신과 역사의식이 없으신 분입니다. 저는 우리 지금 바로 이 시점에서 IMF 이후에 15년 동안 양극화가 이렇게 심화된 이 시점에서 공동체 붕괴를 막기 위해서 우리 보수인 한나라당이 나서서 고통받는 국민의 편에 서서 할 수 있는 모든 정책을 다하지 않으면 그렇게 못하면 저는 한나라당은 정당으로 존재 이유도 없고 희망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런 분들 말 듣지 않고 국민 편에 서서 당대표가 되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럼 상호토론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박진호 후보 질문해 주시죠. 홍준표 후보님과 남경필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선 홍준표 후보님 아주 장점은 직원과 쓴소리를 마다하지 않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모래시계 검사로서 우리 국민들한테 잘 알려져 있고 또 늘 비주류의 입장에서 우리 당 지도부에 대해서 쓴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최고위원 회의가 중구난방의 봉숭아학당이 아니냐 이런 지적까지 나왔었는데요. 우리 홍준표 후보께서 만약에 당 대표가 되시면 그 까칠한 소리하는 비주류를 어떻게 껴안으시겠습니까? 제가 당 대표 되면 우선 달라져야 되겠죠. 저를 반대하시는 분들이나 또 반대 입장에 있었던 분들 다 껴안아야 되겠죠. 전부 당 대표는 당의 어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표현을 하면 좀 그거하지만 아버지입니다. 자식이 예쁘고 믿고 한 자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당 대표가 될 때는 우선 저 자신이 달라져야 할 것으로 봅니다. 두 번째, 제가 내세운 것은 당당한 당대표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거칠 것 없이
누구한테 꿀릴 것 없이 청와대나 야당 앞이나 나아가서 국민 앞에도 당당한 내 당대표가 한번 되어보겠다. 그리고 한나라당을 당당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국민들의 신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당대표가 되면 포용력도 있다는 말을 꼭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남경필 후보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나왔습니다만은 이제 법인세 감세 문제와 관련해서 이 기업들이 너무 탐욕스럽게 문어발식 확장을 하면서 모든 경제를 다 잠식하고 있으니까 이거 세금 깎아줄 필요 있냐, 여기서 세수를 확보해서 서민 복지에 넣자, 이게 아마 남경필 의원 생각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되면 기업이 더 투자와 고용을 위축 해서 서민들에게 큰 고통이 가고 중소기업이 더 어려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박진 후보님의 이런 생각도 존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약속을 이미 지켰습니다. 감세 25%에서 22%까지 깎아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것은 일자리 만들고 투자하라고 했는데 사실 일자리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투자 안 하고 100조 원 넘게 사내유보금을 쌓아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감세 철회를 그만하자는 거고요. 그것을 가지고 이 우리 서민을 위해서 중산층을 위해서 쓰자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정치를 해오면서 2002년까지는 주류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이회창 총재가 승리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세상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대학 확성하고 지금 이 개혁의 길로 왔습니다. 저는 한나라당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은 정말 앞으로 특권층이 아니라 이러한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서 몸을 내던지는 그러한 정책과 태도를 보이는 것이 살아갈 길이고 생존의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후보 간의 열띤 토론으로 지금 스튜디오 안에 열기가 뜨겁습니다. 이렇게 치열하게 공방을 주고받으면 나중에 어떻습니까? 얼굴 대하시기가 껄끄럽지 않으신가요? 뭐 끝나면 괜찮아요. 네, 역시 이제 부부싸움만 칼로 물베기가 아니라 이 후보들 간의 공방도 역시 마찬가지군요. 알겠습니다. 지금 MBN이 주관하고 있는 한나라당 당대표 후보 TV 토론의 그 마지막 관문입니다. 마무리 발언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미처 못하신 말씀 또 당원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을 그 30초 이내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나경원 후보님. 예. 저 나경원은 계파도 없고 조직도 없고 세력도 없습니다. 이번 전당대회 또다시 줄 세우기 줄 서기 전당대회 돼서는 안 됩니다. 저는 당대표가 되어서 이제 정말 공천개혁 완성하겠습니다. 그래서 줄 세우기 줄 서기 정치 또 친이 친박의 계파 정치 종식하겠습니다. 그동안 한나라당이 어려웠던 것 그리고 우리 정치권이 국민들에게 외면받았던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제대로 공천개혁 완성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유승문 후보님. 모두 다 보수의 가치를 지키자고 합니다. 맞습니다. 보수는 지키는 겁니다. 그런데 뭘 지키느냐? 대한민국을 지키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해서 대한민국을 외부의 적으로부터 지켜내고 또 공동체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내부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 지켜내는 게 그것도 보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보수가 복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제가 복지를 이야기하니까 좌파라고 그러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시점에서 보수가 복지를 지켜야 됩니다. 네, 박진호 후보 말씀해 주시죠. 네. 많은 분들이 저한테 부드러운 영국 신사라고 합니다. 맞습니다. 전 몸싸움이나 공중부양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소신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현을 합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어렵고 또 소득 3만 불의 달성을 위해서 바로 문턱에 와 있습니다. 새로운 대한민국 또 책임지는 진정한 보수 지키기 위해서 한나라당 대표가 되어서 승리로 이끌겠습니다. 네, 남경표 후보 차례입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좀 다투기도 했지만 다 훌륭한 후보들입니다. 이 안에는 친이 후보도 있고 친박 후보도 있고 중도파 후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 여러분, 그동안 줄곧 개혁을 외쳐한 쇄신파 후보는 저 남경필 유일합니다. 유일한 남경필을 선택하시면 한나라당이 그야말로 확 바뀌는 겁니다. 한나라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저 남경필을 지원해 주십시오. 네, 홍 후보님.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토론에도 보셨듯이 어느덧 제가 나이가 57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맏형입니다. 그러다 보니 후배님들로부터 질책도 받고 비판도 받습니다. 모두가 훌륭하신 후배님들입니다. 제가 당대표가 되면 이분들과 함께 당당한 한나라당 만들어 가겠습니다. 국민 앞에, 권력 앞에, 그리고 야당 앞에 당당한 한나라당 만들겠습니다. 네, 권영세 후보님. 예, 시청자 여러분 끝까지 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한나라당의 정체성에 관한 논의들이 오늘 많이 됐는데 한나라당의 정체성은 대기업을 편드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대기업만 편들어서는 안 됩니다. 또 민주당과 무조건 달라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려서 정체성을 정의하려고 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을 존중하되 서민과 민생의 문제를 항상 고민하는 태도, 이것이 우리 한나라당의 정체성이어야 됩니다. 네, 원희룡 후보님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예, 저는 서민의 아픔을 인생 체험으로 압니다. 우리가 말로 하는 서민 정책과 개혁, 말로 그리고 다른 사람이 변화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먼저 변화하고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된다고 봅니다. 젊음과 소통하고 한나라당을 국민 속으로 함께 이끌고 가는 것 제가 확실히 해내겠습니다. 아울러 당내의 고질적인 개파 화합을 없애는, 개파 장벽을 없애는 그러한 당 운영의 책임자가 되겠습니다. 네, 긴 시간 동안 애써주신 일곱 분의 후보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를 통해서 다가올 총선 또 대선을 이끌어갈 한나라당 대표와 차기 지도부에 대한 밑그림을 그려볼 수 있었으리라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아가서 미래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질도 함께 엿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MBN이 주관한 한나라당 당대표 후보 TV의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바쁜 일정 과정에서 함께해 주신 7분 후보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